이번 주제는 항공업계 연결 실적입니다. 우선 항공업계 연결 매출 요약부터 보시죠. 다음은 항공업계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항공업계 연결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사 연결된 종속회사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2005년에 설립되며, LCC 저가 항공 시대가 문을 엽니다. 2023년 기준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순으로 LCC 매출 상위권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업계 상세 연결 실적을 2023년 영업이익률 순으로 보시죠. 영업이익률 10위는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LCC, 에어로케이 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472억 원, 영업 손실 242억 원, 영업이익률 -51%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3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익률 9위는 2023년 운항을 재개한 군산거점의 이스타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1,466억 원, 영업손실 577억 원, 영업이익률 -39%를 기록합니다. 2023년 직원 수는 607명입니다. 영익률 8위는 인천발 중장기 국제선만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입니다. 2023년 매출 3,750억 원, 영업이익 185억 원, 영업이익률 5%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600명입니다. 영업이익률 7위는 국제여객 매출 4.8조 원으로 회복 중인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7조 6,233억 원, 영업이익 6,199억 원, 영업이익률 8%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7,356명을 기록합니다.
6위는 4년 연속 적자에서 탈출한 애경 소유의 제주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1조 7,240억 원, 영업이익 1,698억 원,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합니다. 2024년 2,721명의 직원 수를 유지합니다. 5위는 해외여행 매출 1조 시대를 개막한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1조 3,487억 원, 영업이익 1,394억 원,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2,438명입니다. 4위는 국제선 여객 매출 8.5조 원을 돌파한 대한항공입니다. 2023년 매출 16조 1,117억 원, 영업이익 1조 7,900억 원, 영업이익률 11%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7,607명입니다. 3위는 국제여객 매출 9,102억 원의 진에어입니다. 2023년 매출 1조 2,772억 원, 영업이익 1,821억 원, 영업이익률 14%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873명입니다. 2위는 국제선여객 매출 6,008억 원의 에어부산입니다. 2023년 매출 8,904억 원, 영업이익 1,597억 원, 영업이익률 18%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158명입니다. 1위는 영업이익률 21%로 업계 1위로 등극한 에어서울입니다. 2023년 매출 3,108억 원, 영업이익 643억 원, 영업이익률 21%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375명입니다.